애기들 추워서 난로부터 켜야겠네요. 오늘은 테이블도 빌려왔습니다. 제거 미니멀 웍스 거 팔았거든요, 중고로. 이것도 당연히 저희 동생 겁니다. 요거는 따로 제가 리뷰 영상은 안 만들고 오늘 영상에 포함시켜 드릴게요. 이게 더 벤에서 나온 롤 테이블이거든요. 미니멀 웍스, 제가 이전에 쓰던 판파스 롤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패킹 판파스 롤 테이블 같은 판파스 롤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요게 하나로 패킹이 됐는데 요거는 탑 하나, 다리 하나 요렇게입니다. 한번 뜯어보죠. 오늘은 코너 속의 코너가 되겠습니다. 요게 보자, 미니멀 웍스 거 롤 테이블을 괜히 팔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를 뭐 팔고 산다 하더라도 또 제가 10만원 정도 보태야 되거든요. 제가 미니멀 웍스 롤 테이블을 11만원 정도에 팔았으니까 지금 제가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 제품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롤 테이블이에요. 요 테이블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확한 모델명은 저거 넣어 드릴게요. 조금 시끄럽죠? 죄송합니다. 제 채널이 원래 이래요. 그리고 뭐 여는 거는 똑같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요거를 센터에다가 이게 탁 열리지 않게 중간에 고정하는 용도의 그겁니다. 여기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이게 맞나? 아닌데. 이런 식으로 여기가 뭐 하지지 않게 여기다 꼽아주는 용도고 롤 탑 부분을 열어서 뭐 똑같습니다. 요거는 미니멀 웍스 거나 더 벤 거나 이렇게 구멍에 막 이렇게. 요렇게 조립하면 끝입니다. 롤 테이블 거 제 거 이전 영상 미니멀 웍스의 판파스 롤 테이블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립이나 요런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뭐 자세한 설명은 드릴 게 없고 오늘은 코너 속의 코너 더 벤의 우드 원목 롤 테이블이었습니다. 제 느낌은 이게 아마 미니멀 웍스 거 판파스 롤 테이블보다 고가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무 질은 그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느낌이 약간 더 고급스럽고 제가 지금 살려고 하는 게 이렇게 더 가깝니다. 이런 식으로 육각형으로. 그래서 요거보다 좀 큰 건데 요거는 이렇게 코너 속의 코너로 마무리 짓고요. 제 거 그거 펀딩을 해놨는데 12월 중순 넘어야 도착할 것 같아요. 그때 그 제품 보여드리고 오늘 더 벤의 롤 테이블은 여기서 마칠게요. 알겠다, 가자 배드민턴 치자. 머리가 너무 산발인데. 머리 깎는 걸 싫어해서 자. 이발을 못 해요.
쿠키 구운 거야, 슈라. 쿠키 구운 거. 아니. 쿠키, 응, 쿠키 구운 거 맛있어. 좀 뜨거운데 조심해서 먹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저 먹고. 이거 손 잡고 이거 또 구워서 먹어야 돼? 맛있어요. 근데 네 얼굴 보니까 누가 먹어도 난 코코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하는 얼굴이다. 닭강정아! 이게 겨울철에 난로 들고 오시면 깍깍 다 끄고 더 구워달라고? 겨울에 동계 캠핑 오시면 난로에다가 구워 먹는 게 몇 개 있어요. 쫀득이도 그때 구워 먹었지? 쫀득이? 저희 가족이 오면 제일 많이 난로에 구워 먹는 게 쫀득이랑 귤이랑 그리고 요거 쿠키. 식초. 뭐 정확한 식초야? 어? 식초. 어, 쿠키. 식초가 아니라 식초. 난 구워 먹을 거야. 닭강정아. 그러니까 통닭도 막 튀김은 맛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이제 쿠키도 막 구워서 나온 듯한 느낌이 나요. 맛있습니다. 난로에 식초 한번 구워만 보세요. 식초가 아니더라도 그 여기 뭐 초코 촉촉한 초코칩 쿠키 뭐 식초 같은 유 초코칩 쿠키 구우면 맛있습니다. 한번 구워 보십시오. 지금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보니까 얼굴이 오래 시뻘개갖고 거기 초나 초나들 촌병 걸린 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밖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안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먼지가 너무 많이 난다. 겨울에 데리고 오면 어쩔 수 없어요. 겨울에 데리고 오면 추우니까. 니도 자. 여기 난로가 있어서 위험해. 난로가 있어서 위험해. 이제 사람색이야. 아빠 저기에 꽂지. 확실히 겨울철에는 애들이 너무 심심해요. 밖에 나와서 있어도 되는데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얼굴이 이렇게 여기 양볼이 시뻘개져가지고 진짜 아플까봐 걱정이라가지고 아까 텐트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 텐트 안에도 지금 2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저희는 잠깐 눈을 붙였어요. 근데 저 우리 아들내미 있죠. 진짜 심심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밖에 나와서 놀기는 조금 쌀쌀한 것 같고 아까 해가 있을 때는 재밌었어요. 방방이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막 재미가 있었는데 저녁 먹이고 재워야죠. 그리고 오늘 아까 낮에 많이 논다고 그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래서 아마 일찍 잘 것 같습니다. 메뉴는 굴톳밥인데 여기 쌀하고 대충 보이죠? 추워서 문을 좀 닫아야겠어요.
이거는 밤에 보니까 뭔가 무서운데? 아이레이크유 지금 요거는 시골 굴입니다. 밥을 다 되면 요거를 뜸 들일 때 넣어서 살짝만 익혀 먹는 거 맞지? 밥에 뭐를 뭐 넣어서 먹는 걸 별로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거 굴밥 해먹자고 할 때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회의적이었거든요. 아 뭐 맛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아까 굴이 다 익었나 확인하면서 딱 보니까 엄청 맛있네요. 지금 요새 굴이 철이라니까 한 번씩 해 드셔보세요. 너무 맛없게 팠나? 맞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아시잖아요. 저희도 애기들하고 캠핑하다 보니까 배팅이 뭐 화려하게는 안 됩니다. 비겁한 변명이 참기름만 조금 해갖고 먹... 안 보여요. 입맛에 맞니? 응. 입맛에 맞아. 아직은 저희가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딱 테이블에 랜턴 켜놓고 보드게임도 좀 하고 뭐 요새 뭐 여자친구는 뭐 만났니? 남자친구는 누구 만났니? 누구랑 제일 친해? 누가 제일 친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안 되자는 거 아시잖아요. 먹지도 않았는데? 아! 먹었어! 무슨 맛이야? 밥맛이야 밥 밥맛이야? 와 밥맛이랍니다. 야 이 밥맛이야. 산책하러 갑시다. 어디로 갈 건데? 그래 가자. 예쁘다 그지? 크리스마스인가 봐. 응. 자.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안녕. 토토 가자. 손 씻고 가자. 조심해라. 야, 야, 찔러가지고 찔러. 안돼 안돼 주로 돌려가.
아휴, 어휴, 어휴. 지금 안 자요. 어? 자요.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촬영해. 말하면. 말해. 아니, 아빠가. 오늘도 참 재밌었습니다. 해줘. 아니, 아빠가. 아빠가? 자, 이제 어두워서 지금 잘 안 보이죠? 저희는 마무리 단계인 아이들 씻기기에 돌입했습니다. 여분 잘 잤나? 카메라 돌아가고 있다. 어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얘네들이 너무 더웠는지 이게 차운데 찾아다닌다고 그 텐트 끝에는 찹잖아요. 차운데 찾아다닌다고 그런 거지.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어제 새벽에 한 2시간 잠을 설쳤습니다. 야, 이 방송용은 그래 얘기하면 안 되지. 어, 잘 잤어. 너무 상쾌하다 이래야지. 다시 해보라. 여보 잘 잤나? 앉아있더라. 안녕하세요. 어, 날로 조심. 안녕 수고하셨어요. 응, 여기 앉아. 계속 또 오게 돼.
우리 아이들 아침은 항상 그랬듯이 유롱유롱 줍니다. 그게 뭔가요? 이거 코코예요. 오, 코코예요. 소름다 코코 끝장아. 저는 일단 얘네들이 놀아라고 데리다 주고 와야죠. 안녕해줘. 요런 것 때문에 방방이 있는 캠핑장을 선호하나 보네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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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초 점프 나 좀 잘 타.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초초 무섭대. Bodies can take quite a beating. They make love and heal broken bones and keep you just fine until something inside the size of a speck starts to grow. A friend was a month from his wedding when he was sat down for the news, and his wife the nurse took him over to church and said a prayer to the Savior they knew. And oh, sometimes I wonder if there's a reason life. 이게 요게 요기 부분이 면이에요, 면. 그런데 이게 싹 다 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몸에 닿는 촉감은 엄청 좋은데 단점이 무거워. 부피가 크고 패킹이 잘 안 돼요. 근데 좋아. 근데 잘 때는 포근해서 집에서 자는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뭐 부스나 이런 것처럼 보관에 딱히 신경을 안 써줘도 돼요. 한 번씩 한 번씩만 털어주지 마. 아이고. 그럼 또 마저 정리해보죠. 초초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나 했더니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여기가 아담한 캠핑장이어서 혼자 잘 다니네요. 갔다가 혼자서 다시 텐트에 찾아오고 많이 컸습니다. 아, 저기에 캠핑장 강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멍멍이를 계속 보러 가나봐요. 멍멍이 어디 있어? 초초 멍멍이 어디 있어? 응. 어디 갔을까? 안녕하세요. 네. 잘 잤어요. 네. 아. 모모 일로 와. 강아지 들어와야 된대. 냄새가 짙어요, 계란은. 난로에 계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잘 익었다. 맛있어요! 귀엽네. 맛있네.
저희는 오늘 또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해볼게요. 나이 영상 볼게. 요즘 캠핑 나가시면 추우니까 꼭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감기 걸리실 수도 있어요. 던지지 마.